이유가 관계한 것 같아요. 아까 김정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희가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. 새해 복 모두 감사합니다. 교과서가 다양해서 좋아진 줄 알았지요 우리는. 그런데 세상에 지금 있는 8개 교과서 중에 7개 교과서가 좌편향이고 그야말로 교학사 교과서 하나가 정상적인 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인데 나오자마자 우편향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친일로 보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오죽하면 국정이냐 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그 검정체제 교과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념 편향성을 띄고 있습니다.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. 왜 이럴까요? OECD 국가 중에서 국정 교과서로 교과서를 반영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? 네, OECD 국가를 들먹이면서 OECD 국가의 국정 체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남북으로 분단되고 2002년 전쟁에 휘말리는 국가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국정신을 대하는 국정환원이 즉각 중단하라! 국정 현장에 서울 기자분들 고생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하는 정교전은 사라져라! 북한을 비판한 적이 있어! 육성교전이야! 여기는 교육장이야! 이것들아! 어디서 빨개 이 세상은! 왜밀어! 왜밀어! 혁명의 앞잡이 정교전 물러가라! 혁명 정부의 앞잡이 정교전 물러가라!